안녕하세요. 전망 좋은 집 배문철 과장입니다. 오늘은 인천시 부평동으로 나와 있고요. 오늘 보시는 매물은 분양가가 3천만 원이나 할인이 되었습니다. 분양가는 3억대부터 시작을 하고 있고요. 최저 시립 약 8천만 원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 대출은 개개인마다 달라서 더 적게도 가능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위에 상담번호로 자세한 상담 전화 주시고요. 오늘 보시는 매물은 신축 도시형 아파트입니다. 약 200세대로 이루어져 있고요. 또 가장 큰 특징은 양방향으로 지하 주차장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계식 포함 주차 100% 이용 가능하시니까 외부 지인이나 뭐 친척분들 오셔도 여유롭게 주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보시는 매물 인근에는 1호선 부평역 역세권 이용 가능하시고요. 부평 시장역도 역세권 이용 가능하십니다. 도보 10분에서 12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인근에는 뭐 학교, 병원, 시장 등등 생활 인프라는 밀집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실 매물은 방 3개 욕실 2개 구조 매물이고요. 12층 분양사무실 매물입니다. 외부 소개 이렇게 짧게 해드렸고요. 지하 주차장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건물 외관 모습은 이렇게 생겼고요. 1층은 지금 상가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지금 대로변 정문 쪽 보고 계시는데요. 후문 쪽으로도 입구가 하나 더 있습니다. 후문 쪽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정문 반대편에 있는 이제 후문 쪽인데요. 후문 쪽에는 한쪽에는 주민분들이 쉬실 수 있는 의자 같은 것도 만들어 드렸고요. 지하 주차장 입구가 있고요. 1층에는 또 따로 주차 공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주차 차단기는 이미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1층도 고가 굉장히 높아서 뭐 탑차나 이런 것들 편하게 두실 수 있고 지하 주차장 쪽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지하 주차장 입구 보시면은 양방향이라서 편하게 입출입 가능하시고요. 내려가서 또 지하 주차장 만나보겠습니다. 네, 지금 지하 1층 모습인데요. 주차 간격도 굉장히 여유가 있고 전기차 충전하는 곳도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이제 다시 위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12층으로 한번 올라가 있습니다. 오늘 보시는 매물은 11호 매물을 보여드릴 거고요. 타입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현관을 먼저 보시면 밑에 쪽에는 지금 멋스러운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미끄럼 방지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한편에는 신발장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굉장히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위아래 여색한 설치가 되어 있고요. 한쪽에는 매립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인테리어 하시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전신 거울이 설치된 수납장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수납장도 열어서 보여드리면은 뭐 신발장 충분히 이용 가능하시고요. 간단하게 청소 도구도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끝이 난 게 아닙니다. 현관이 굉장히 넓어서 안쪽에도 또 좋은 공간이 있습니다. 앉아서 신발을 신을 수 있도록 어르신이나 어린아이분들도 편하게 신발 신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삼연동 중문은 설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거실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네, 거실로 한번 나와봤는데요. 거실 폭은 약 3m 80 이용하시게 되고요. 층 고는 우물형 천장 포함 2m 50 정도 됩니다. 굉장히 여유로운 거실 폭과 층 고 만나보실 수가 있고 또 고층인데도 지금 향이 남향입니다. 햇살이 굉장히 잘 들어오고요. 바닥재 보시면은 미끄럼 방지 포쉐린 타일로 들어가 있습니다. 한쪽 벽면은 지금 시트 판넬로 시공이 되어 있는데요. 규격을 큰 걸로 해서 마치 한 판으로 보이게끔 굉장히 멋스럽게 인테리어 해놨고요. 반대쪽에도 폭 굉장히 넓습니다. 4인용 소파 충분히 두실 수 있습니다. 네, 거실 기본 품목으로는 위쪽에 시스템 에어컨 기본 옵션 들어가고요. 또 한쪽에는 공기순환기 기본 옵션 들어갑니다. 주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거실과 마주보는 주방 모습입니다. 전체적인 D자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주방의 가장 큰 특징은 상판이 지금 세라믹 상판으로 인테리어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D자로 전체적으로 해서 뭐 김치 국물이나 그런 오염도가 있었을 때도 충분히 깨끗하게 지우실 수 있습니다.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시고요. 앞쪽에는 식탁 대용으로 쓰실 수 있습니다. 보조 인덕션 넣어 드렸는데요. 요즘 뭐 배달 음식 많이 시켜 드시거나
가족분들이 찌개 같은 거 드실 때도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쪽에는 세 개의 식탁 등 이쁘게 들어가 있고요. 안쪽에는 하부장 메리트 수납장이 굉장히 잘 들어가 있고요. 위쪽에는 밝은 색의 수납장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자리도 보시면은 냉장고 2대 이상 비스포크 3단 냉장고 들어갈 수 있도록 여유 공간 배치해 놨습니다. 주방 모습까지 이렇게 보셨고요. 이제 안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방 안방입니다. 안방 사이즈부터 말씀드리면은 한쪽 폭이 약 3m 30 나오고요. 반대쪽 폭이 약 4m 정도 나옵니다. 안방 사이즈 굉장히 좋고요. 안방도 거실과 마찬가지로 남향이라서 햇살 굉장히 잘 들어옵니다. 이제부터 방은 바닥재가 강마루로 시공이 됩니다. 좀 더 아늑한 분위기가 있고요. 위쪽에 안방 기본 품목으로는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들어가는데요. 드레스룸 공간 찾으시는 분들에게도 좋을 것 같아요. 안쪽에는 드레스룸 공간 마련해 드렸는데요. 네, 이렇게 불을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스위치도 있고요. 드레스룸 공간 보시면은 뭐 부부분들이 충분히 쓰셔도 여유 있을 만한 공간입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부부 욕실도 보여 드릴 텐데요. 샤워기 설치되어 있어서 간단하게 샤워도 가능한 공간입니다. 거실과 주방 안방까지 이렇게 보셨고요. 이제 각 방들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집 들어오는 현관 바로 앞에 있는 두 번째 방 만나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방입니다. 방 사이즈 약 2m 60, 반대쪽 폭 약 4m 정도 나오는 정말 넓은 중간방이고요. 평소에 중간방 찾으셨던 분들에게 정말 추천드리는 집입니다. 그리고 또 향이 같은 거실과 난향이다 보니까 햇살 굉장히 잘 들어오고요. 각 방 온도 조절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방 가기 전에 복도 팬트리가 또 따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복도 팬트리가 또 굉장히 넓고 좋아서 가전제품이나 캠핑용품 두셔도 정말 좋을 만한 공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방, 세 번째 방 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방입니다. 방 사이즈 약 2m 70, 2m 70 정도 나오는 거의 정사각형의 방이라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 방은 다용도실이 또 같이 있습니다. 다용도실도 보여드릴게요. 네, 보일러 설치되어 있고요. 수전 나와 있는데 세탁기 건조기 충분히 두실 수 있는 공간 나오고요. 세 번째 방 사이즈도 굉장히 좋네요. 네, 그리고 거실 욕실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샤워 파티션 들어가 있어서 최대한 물튀김 방지 했고요. 타일도 굉장히 멋스럽게 들어가 있고 비데까지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슬라이딩 거울 수납장도 들어가 있고요. 오늘은 이렇게 부평동에 있는 신축 도시형 아파트를 봤는데요. 평소에 역세권의 남향 매물을 찾으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적은 입주금으로도 대출이 많이 나오는 것, 그리고 펜트리룸이 있어서 여유 공간 많은 집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집입니다. 자세한 거는 위에 상담번호로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